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메인 이슈인데,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나 깜짝 놀랐네. 깜짝. 중요한 이슈. 근데 이게 아마 다음 주에 엄청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검찰, 도이치모터스, 전주,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추가 기사입니다. 대박. 요번에 그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나왔죠. 뭐냐면, 이종석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야, 이것도 뭐야? 아마 대통령실에서 엄청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종석이 가서 무슨 말 할까? 긴장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지난 5월 16일 날, 도이치모터스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검찰이 한 결정은 아마 지금 김건희 잠도 안올 거야.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야, 진짜로 검찰 새끼들이 이젠 칼을 꺼냈구나. 중앙지검을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완전히 윤석열, 이 김건희 수사 못하게 다 막아버렸, 다 바꿔버리고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일선 검사들이, 아, 못 참어. 이대로 그냥 죽을 순 없어.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아예 대놓고 요번에 칼을 꺼냈어요.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걸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6일, 5.16,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5.16이죠. 5월 16일, 153일 만에 김건희가 등장했지요. 아, 정말 꼴보기 싫어요, 진짜. 캄보디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이 사진, 이 꼬라서니 보세요, 지금. 아니, 캄보디아 영부인이, 캄보디아 총리 영부인이 지 하녀야? 어디서 사진을, 이따위 사진을 공개를 합니까? 아, 진짜 기가 막히지.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김건희가 사라진 지 153일 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김건희로 사라지라고 누가 했습니까? 지가 사라진 거야. 디올백 막 붉어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지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5개월 만에 나타난 거야. 5개월 만에. 중간에 총선 있었는데 총선 때도 얼굴 안 보였죠. 근데 갑자기 5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아무 말도 없어. 내가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5개월 동안 왜안 나타났는지 뭐 얘기가 있어야지. 아, 사과하던가 반성하던가. 이것들은 너무 뻔뻔해요, 진짜. 그냥 갑자기 기어 나왔어. 갑자기 바퀴벌레야?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어 나왔어. 바퀴벌레 같이.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기어 나오기 전에, 김건희가 이렇게 153일 만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기어 나올 수 있게 윤석열 정부에서 세 가지 선물을 줬지요. 선물. 첫 번째가 뭡니까? 5월 13일 날 김건희 관련된 수사팀을요 다 교체해 버렸어요. 중앙지검. 우선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장을 어떻게 했어요? 부산고검장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1차장 검사 일부거든요. 일부. 1차장 검사를요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내버렸어.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을 맡고 있는 차장 검사를요 수원고검 차장 검사로 보내버렸어. 겉보기엔 다 승진이에요. 승진이지만 승진이냐 자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승진이면 또 자천이면 어때? 근데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휘부를요 싹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싹 바꿔버렸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중앙지검장은 따로 왔죠. 왔는데 지금 1차장 검사하고 4차장은요 지금 비어 있어요. 공석에 공석. 누가 올지 몰라. 근데 더 중요한 거. 김건희 디올백을 1차장 검사 쪽에서 맡고 있고, 그리고 주가 조작을 4차장 검사 밑에서 하고 있는데, 뭐 김창진이나 고영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수사를 직접 하는 건 누구냐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1차장 밑에 있는 형사 1부, 김승호 부장.
그리고 주가 조작은요, 반부패 2부 최재형 부장, 이두 사람이 중요해요. 이두 사람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는 과연 김승우 부장검사하고 최재형 부장검사를 요번에 인사할 거냐 안할 거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인사하면은 완전히 수사 방해하는 거죠. 완전히 수사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인사를 안 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게 뭐냐면은 과연 김건희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형사 1부장 김승호 부장이라든가 반부패 2부 최재형 부장 이두 사람을 물갈이 할 거냐 안할 거냐 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두 사람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요 위 차장 검사가 있더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수사 담당하는 일선에 최전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두 사람 바뀌면은 수사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아직 그 형사 1부하고 반부패 2부까지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번에 김건희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 사사장 싹 물갈이 해버린 거예요. 김건희를 위한 선물이지. 아 건희야 괜찮아. 너 수사하는 애들 내가 이번에 싹 바꿔버렸어. 겁먹지 마. 그리고 나서 15일 날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15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조계종의 진우수님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 김 여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의 노력 덕분에, 김 여사님의 염려 덕분에, 불교계에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던 중요한 사리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하면서 사리 반환하는데 김건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이거 기사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쓸데없는 기사. 저는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다. 진우 스님이라는 사람이 조계종 총무 아닙니까? 조계종 총무 스님이 난데없이 그냥 진짜 고마워하고 김건희 고맙다 한 건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김건희가 16일 날 나오기에 앞서가지고 그냥 분위기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게 아니냐?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이 들어요. 이게 두 번째 선물. 세 번째는요. 야,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그 엄마 최은순이가 장고증명서 위조범 아닙니까? 위조 이걸로. 근데 공범으로 김건희가 고발돼 있었는데 김건희를 이번에 경찰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송치. 아, 대단해. 김건희 특검하면요, 이것도 해야 돼요. 불송치? 아니,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300억짜리 이걸 위조하는데 그 위조를 누가 했습니까? 도이치모터 아니 위조를 누가 했냐면 코바나 컨테스 감사가 와서 위조한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누가 한 겁니까? 김건희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가 공범이 아니야?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요번에 3종 선물 세트를 준거 아닙니까? 수사팀 다 바꿔버리고. 진우 스님 나와가지고 김건희에 예찬 막 하고.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김건희 그 위조 공범 이거 아예 불송치로 끝내버리고. 이렇게 다 해주면서 이번에 김건희가 짜잔 등장한 거죠. 짜잔. 중앙지검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린 거는 김건희를 그 소환조사 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이원석이나 송경호가 김건희에 대해서 뭐 얼마나 세게 수사하겠어요? 사실 아무도 안 믿잖아. 김건희 중앙지검 이원석이가 김건희 수사 열심히 해라. 요번 달까지 끝내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중앙지검이 김건희에 대해서 뭐 정경심 교수 수사하듯이 그렇게 수사하겠습니까? 그럴 리 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고작 하는 게 뭐냐면 소환조사. 근데 사실은 정말 소환을 조사할지 아니면은 서면으로 할지도 결정이 안 됐거든. 근데 소환조사 한번 하면 어때? 그까진 거. 한번 그냥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한번 나와갖고 주소받는 척 해라. 그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요번에 중앙지검을 싹 물갈이한 건 그것도 안 돼. 그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포토라인에 세울 리가 없잖아요. 나오더라도. 아, 나오더라도 비공개로 나오겠지.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까? 세울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김건희가.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소환조사까지 완전히 안 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받은 거지. 그러고 나서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진짜 황당하고 뻔뻔하죠. 그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열받지. 야, 어떻게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으로 보이는데 저런 인간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김건희 이렇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활보하잖아요. 얼마나 열받아. 저 나오게 하려고 수사팀 싹 물갈이 시켜버리고, 불교에서는 또 김건희 예찬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불기소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막 열받는 거야. 아, 씨발. 이게 말이 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진짜? 대한민국이 씨발 얼마나 지금 정상이 아니면 열받잖아요. 그런데 김건희가 이렇게 3종 선물세트를 받은 날, 그리고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화보 찍고 이런 개질했던 이날, 야, 깜짝 놀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일선 검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은. 반란이 아니지. 반란은 너무 표현이 안 좋지. 사실은 검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박수칠 만한, 너무 당연한 거지만 박수칠 만한 일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쿠데타. 지금 검사 새끼들이 중앙지검에서 나한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하필이면 5월 16일 날. 아마 윤석열은 이거를 거의 아마 검찰에 그 쿠데타라고 봤을 거야. 쿠데타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 우선 이 얘기 하려면은 조금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재작년 12월이죠? 12월 16일, 2022년 12월 16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있잖아요, 지금. 주가 조작. 김건희는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1심에서 검사가 권오수 그 회장한테 최초 주가조작 주범이잖아요. 권오수한테 징역 8년을 구형했어. 징역 8년을.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추징 81억을 구형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날. 근데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야, 진짜 심했지요. 법원이 이거를 다 깎고 깎아서 어떻게 했냐? 작년 2월 달에 1심에서 권오수한테 집행유예로 줬어요. 집행유예. 집행유예지만 이거 실형이에요. 물론 집행유예 말도 안 돼요. 무슨 씨발 집행유예야. 8년 구형했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 이게 뭡니까? 벌금 3억 원 줘버렸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 형도 형이지만 사실은 권오수는 여기서 바로 법정 구속 됐어야죠. 어떻게 씨발 검찰이 8년을 구형했는데 겨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와. 아니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그걸로 징역 4년을 산 사람도 있는데, 검찰이 8년 구형하고 150억을 벌금으로 구형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옵니까? 씨발 이게 말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따지기 전에 중요한 거 실형이 나온 거야, 실형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진짜로 실형이 나온 거죠. 그리고 권오수만 나온 게 아니고 함께 기소된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도 어떻게 됐냐? 징역형 나왔어요, 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야? 지금 도이치모터스가 주가조작이 인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김건희는 도대체 여기에 안 껴있냐는 거지. 웃기잖아. 근데 중요한 거. 이때, 쩐주 역할을 했다고 검사가 기소한 두 명이 있는데, 그두 명은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무죄가.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헷갈려. 뭐야.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으로 인정이 됐지요. 그리고 다 실형이 나왔는데, 돈된두 사람은 무죄가 나왔네?
근데 김건희는 여기서 어떤 역할입니까?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쩐주죠, 쩐주. 쩐주라고 보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김건희가 쩐주면 쩐주는 어차피 무죄가 나왔네? 그럼 우리 무죄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 나온 다음에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입장이 나왔냐?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왔어요.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쩐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 이러고 이 지랄을 했어요. 뭐냐면 재판부에서 쩐주는 무죄 주장 무죄했잖아. 그러면 민주당 김건희가 쩐주라며? 그럼 쩐주라며? 쩐주는 무죄니까 김건희도 무죄네? 민주당 너희의 논리는 끝났어. 그딴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다르죠. 완전히 뭐가 다르냐면 이 쩐주들은 진짜로 돈 맞는 사람이야. 돈만 진짜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고. 그뭐 문자 같은 거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진짜로 그냥 돈만 냈어. 돈만. 돈만 부담을 한 거야. 근데 김건희는요. 김건희는 돈만 낸게 아니에요. 김건희 통장이라든가 그 엄마 통장이 주가조작의 통장으로 사용됐고 엄청난 이득을 봤잖아. 그래서 김건희 같은 경우는 단순 쩐주가 아니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쩐주라도 같은 차원이 아니야. 그런데 대통령실은 쩐주가 무죄니까 김건희도 그냥 쩐주니까 무죄야. 그 논리로 지금 막 피고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 갖고 민주당도 그때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이때 서영주가 했어요. 서영주. 아까 제가 욕한 서영주. 서영주가 중요한 건 아니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거죠. 뭐가 나왔냐? 다른 전주가 무죄 받았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는 결박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상한 논리입니다. 법원이 무죄를 준 쩐주는 범죄 가담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지만 김건희는 단순 쩐주가 아닙니다. 거래 관련 문자 메시지 등 통정 매매의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김건희는 통정 매매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통장들이 막 사용됐고. 김건희는 단순 쩐주가 아니야. 무죄 나온 두 명의 쩐주는 진짜로 그냥 단순 쩐주인데, 김건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인정한 2차 작전 시기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 주가 조작 시기에 김 여사는 통정 매매와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서 요번 재판 판결, 1심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가 조작에 김건희 계좌 2개, 그리고 엄마 계좌 1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기사 볼까요? 재판부 뭐라고 했냐?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김 여사의 계좌 5개 가운데 2개가 권오수 전 회장의 자산관리사 블랙펄 인베스트가 운용하는 시세 조정 통정 가장 매매에 활용됐다고 판결문에 남겨 있고요. 또 최은순 씨 계좌 하나도 통정 기장 가장 매매에 이용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난 이상한 게 사람들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 갖고 최은순 씨 얘기를 안 해요. 최은순도 검찰이 다시 수사해서 기소해야 됩니다. 이거 김건희만 수사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최은순도 이 문제 갖고 이거 수사하고 기소해야죠. 주가조작의 이 뭡니까? 공범으로. 그러면서 재판부 뭐라고 했냐?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에도 연속적으로 위탁되는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정도인데 김건희는 2단계 이후에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권오수를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최은순 명의 계좌는 권오수가 차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최은순과 그 김건희는 단순 쩐주가 아니에요.
전주 플러스 그 계좌까지 다 실제로 범죄에 이용이 됐고 본인도 통정범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계속 뭐라고 우기는 겁니까? 어? 아, 전주는 무죄 나왔잖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계속. 아, 전주는 무죄가 나왔으니까, 어? 무죄가 나왔으니까, 김건희도 무죄야. 김건희는 그냥 진짜 속아가지고 그냥 이용된 거야. 그런 논리거든요? 그 전주가 무죄라는 거. 1심에서 도입심에서 전주가 무죄라는 거. 그걸 가지고 김건희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거든요. 계속 우기고 있어. 그런데 이번 5월 16일 날, 김건희가 갑자기 등장해서, 탁 등장해서 이렇게, 어? 캄보디아 총리 부인과 오찬 하려고 들어오는, 이렇게 화보 찍고 있는 이 날에, 아, 지난 5개월 동안, 아, 숨만 못 가고 답답했어요. 근데 5개월 만에 기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어 나온 이 날! 이 날, 바로 이 날! 야,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서울중앙지검이 그 지금 판사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판사들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정확히 어디서 맡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열린, 어제가 16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에서 손모씨 등, 손모씨가 누구냐면 지난번에 무죄 나온 전주예요. 손모씨 등 두 명에 대해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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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 전주들을요, 그냥 공범으로 기소했거든요.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그 기소 내용대로 판사는요, 기소 내용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 내용으로 판단했는데 공범은 아닌데 무죄가 나왔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요. 검찰이 이 전주를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래갖고 중간에 어떻게 한 겁니까? 공소장을 변경한 거예요, 지금. 아,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공범인 줄 알고 기소했는데요. 수사하다 보니까 아, 이게 공범이 아니고 뭐다? 방조 혐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방조 혐의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주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지금 공소장 내용을 바꿔서 방조 혐의를 지금 추가한 거죠. 근데 재판부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재판부가 1심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전주들이 공범은 아니다.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뭐라고 했냐? 주가 조작을 인지한 걸로 보인다 그랬어요. 인지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1심에서 이 전주들이 주가 조작에 가담은 안 했는데 주가 조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한 걸로 보이는데 하면서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붙였고 검찰들한테 뭐라고 했냐? 재판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재판부가.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입장을 명확히 안 하다가 지금 5월 16일 날 어저께 입장을 명확히 했죠. 아, 공소장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랑 비교되냐면 최은순 이 사문서 위조, 통장 위조 있잖아요. 그 위조로 지금 이번에 1년 구형 받은 거 아닙니까? 1년 산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부가 뭐라고 했어? 아니, 사실은 위조 왜 한 겁니까? 위조한 이유는 뭐냐면 사기치려고 위조한 거거든. 그런데 검찰이 사기로 기소를 안 했어요. 위조로만 기소를 했지. 그러니까 결국 1년 나온 거거든. 사기로 기소했으면 적어도 4년 이상은 나오는데. 그래서 재판부에서 최현수 재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왜 사기로 기소하지 않았냐 물어봤어요. 재판부가. 재판부는 최현수를 보고 이거 사기죄인데 4년 구형 못해요. 검사들이 기소하는 내용만 갖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재판부는요, 이거는 사기죄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사기죄로 기소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 아니, 검찰들이 뭐라고 했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묵비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렇게 그냥 최은순 씨를 그냥 1년으로 끝내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요번에 검찰이 김건희를 봐줄 마음이 진짜 있다. 그러면 전주를요, 그냥 놔줘야 돼. 왜? 전주를 놔줘야지 그나마 김건희가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우기는 거지. 아, 전주가 무죄니까 김건희도 무죄, 무혐의 해버릴 수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지난 5월 16일날 무죄? 이거 안 돼. 이거 방조 혐의 추가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는 전주, 단순 전주라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김건희 역시 방조 혐의 묻혀가지고 함께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사들이 이게 단순히 무슨 이 지금 이 안씨니 뭐니 손씨니 뭐니 이 전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김건희를 노리고 그래 어차피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검사들도 요번에 싹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야, 바뀔 때 바뀌더라도 죽을 때 죽으더라도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 해놓고 아예 대놓고 요번에 그냥 공무사 변경하면서 이건 김건희를 노리고 요번에 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에서는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아마, 정말 엄청 충격적인 사건일 거예요. 요번에 이 판결이 중요한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 재판이 요번에 8월 달에 그 선고가 나옵니다. 8월 달에. 지금 1심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2심에서, 요번 2심이 7월 2일 날 재판 끝나고 8월 중에 나오거든요. 8월 때 권오수를 비롯해가지고 이 전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그거 아니어도 김건희는 사실은 뭐 특검하고 수사하고 하면 또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번 재판 결과가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해갖고 김건희 운명과 굉장히 밀접하게 단련돼 있다. 근데 8월에 선고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8월 선고 전에 우선 검찰이 주가 조작 전주들이 원래 무죄였는데 저것들을 잡아놓으려고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김건희 잡으려고. 김건희 너 주가 조작 전주니까 무죄라고 주장했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검찰의 요 결정. 16일에 있었던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추가한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박수 칠 만한 일인데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찰의 반란이다.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크게 아직 불거지진 않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 앞으로 윤석열이 이 법무부가 이 검찰을 또 어떻게 또 압박을 할지 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 사이에 우리 아까 인사 못 드린 분 중에 진실의 송곳님과 또 서경희님 두분 오셨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착한 보험 클리닉 010 7612 3303 전화하셔갖고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들을 보고 분석하고 뺄거 빼고 넣고 세팅해 드리거든요. 꼭 상담 받아보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사물이 라이브 지금 사물이 주주분들 모시고 있는데 지금 사물이에는 33분의 주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이 주주로 함께해 주십시오.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또 방송 보시면서 참 부족한 게 많지만 사물이 열심히 해. 300위까지 달려가야지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시청료 혹은 월세 특위로 함께 하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사사비를 해야 되는데, 아, 요새는 좀 체력이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그냥 1시간 정도 방송으로 마치고 여러분 내일 새로운 이슈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이스님,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완전, 정리 깔끔하게 됐거든요. 내일 오십시오, 에이스님.